요즘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딱 10년 전만 놓고 비교를 해도 이 건강과 자기관리 트렌드가 국내에 크게 확산이 되면서 운동하는 인구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헬스랑 필라테스를 아무래도 가장 많이 대중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그 두 운동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두 운동의 정확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핵심만 간단하게 두 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필라테스를 하면 더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처음 필라테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하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 하나를 추천을 드리고 헬스와 필라테스 중 어떤 운동이 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말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헬스와 필라테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필라테스는 속근육 운동이고 헬스는 겉근육 운동이라고 하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헬스는 주로 겉에 위치한 대근육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반해 이 필라테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의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자세 교정과 체형 교정에 특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라테스 운동 자체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딱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의 정렬을 정확히 딱 일직선을 맞춘 상태에서 운동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작을 하는 동안 몸의 중심이 딱 안정성 있게 잡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코어라고 알고 있는 곳을 딱 안정화시켜서 몸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갈비뼈 바로 아래부터 골반 라인 사이에 있는 이 허리뼈를 둘러싼 근육들이 딱 중심에 잡히게 해서 팔과 이 다리를 뻗는 동작들 역시 안정성 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를 하면 당연히 우리 몸의 중심이자 주춧돌인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딱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체 밸런스도 자연스레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좌우 균형이 깨졌을 거고 어떤 분들은 몸이 한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깨나 골반 한쪽이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이 몸의 중심이 딱 잡히면 이 모든 불균형이 자연스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는 애초에 높은 무게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무게를 많이 쳤다가 이 몸의 정렬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 필라테스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센터에서 진행하는 강도와 난이도로는 사실 근육 사이즈가 헬스레스 때처럼 막 이렇게 커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는 건 최대한 가동범위의 큰 동작으로 무게를 많이 쳐서 이 근사미를 확 찢어 놓았을 때 회복이 되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라테스는 무게도 많이 치지 않을 뿐더러 이 자세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동 범위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동작들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하는 동작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헬스보다 필라테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육을 슬림하면서도 탄탄하게 잡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그래서 첫째로 몸이 막 우락부락해지는 게 싫고 여성미는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도 이 탄탄한 건강미는 한 스푼 정도 넣고 몸도 좀 가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필라테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막 이렇게 힙도 크게 만들고 싶고 몸을 좀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처럼 제대로 탄탄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필라테스가 또 체형 교정이 되다 보니까 몸의 전체적인 선이 굉장히 예뻐집니다. 일단 틀어진 데 없이 좌우 상하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딱 잡히니까 몸이 예뻐질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근육 유난히 잘 발달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나는 운동을 평소에 하지도 않는데 그냥 조금만 걷고 뛰어도 근육이 막 뻔뻔하고 잘 붙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속근육들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관절을 딱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근육들이 속근육이 해야 하는 일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계속 수축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근육이 막 뻥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틀어져 있거나 혹은 오히려 근육이 너무 잘 붙어서 고민이 되는 분들께 필라테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숨쉬기 운동밖에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기초 체력과 기초 근력이 아예 없다. 혹은 나는 운동을 너무 싫어한다.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분명 알긴 하는데 이 운동만 하면 그 헉헉거리고 힘든 게 너무 싫다.
이런 분들 계시죠. 필라테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운동을 오랫동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운동신경이 워낙 퇴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눈으로는 분명 쉬워 보이는 동작도 잘 못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이 악물고 따라 하시더라도 자꾸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막 무릎이 아프고 어깨랑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 막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코어를 잡아 자세를 안정화시켜 이 관절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이 틀어져 있는 몸을 좀 잡아서 이 동작을 수행할 때 올바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또 필라테스의 가장 큰 효과죠. 그래서 특히 운동 초보자분들께 필라테스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명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필라테스 열풍이 정말 크게 불었잖아요. 덕분에 국내에 확실히 필라테스가 크게 알려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순기능도 물론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사 자격증을 따고 센터를 차리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필라테스가 아무래도 100% 민간 자격증이라서 그냥 돈만 주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덕분에 예전에 비하면 필라테스 수업 회원권 가격 자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회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출내기 초보 강사분들에게 거의 돈을 주고 스스로 마루타가 되어버릴 실정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센터랑 강사님을 찾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냥 동네 신규 필라테스 센터에 소중한 우리의 몸을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후기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온라인 PT를 일단 처음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엄청납니다. 이 센터에서는 보통 수업이 1회 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것도 그룹 수업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월 할부 시 1개월에 48,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보통 경력이 좀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도 수익을 위해 당연히 인지도가 좀 있고 실력이 대외적으로 입증된 분들을 섭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온라인 PT 앱 화트에 등록되어 있는 소피센 필라테스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이 소피센 프로그램은 런칭 4개월 만에 후기가 무려 2,000건이 넘어섰고요. 6개월 만에 무려 45,000명이 이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트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 프로그램이 워낙 유명해서 사실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편집 때문에 어깨랑 목 쪽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 만성 두통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데콜테 라인이 전체적으로 자꾸 굳다 보니까 얼굴도 너무 잘 붓고 트러블도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 교정과 체형 교정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이 에이핏을 걸고 시작한 지 3일 만에 목 쪽 통증이 정말 상당 부분 사라지고 두통도 많이 완화가 돼서 정말 그것만으로 일단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2만원 할인 쿠폰도 주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소독우유가 요가 매트까지 전부 무료로 주는데 또 무료 배송까지 해주셔서 여러모로 가격 부담이 오프라인에 비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이 프로그램에서 무게를 지지 않아요. 대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화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파인 코렉터랑 서클링이라는 소독우 두 개만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탄탄하게 잡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트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가성비가 정말 훌륭할 뿐 아니라 수업 퀄리티도 너무 괜찮았다 화트의 소피스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이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진짜 소피스님이 정말 저랑 다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초보자 눈에 맞춰서 세심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따라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단기간에 크게 효과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소피센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서 어떤 효과들을 보았는지 한번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요새 필라테스에 푹 빠져서 자격증까지 따볼까 지금 진지하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라테스를 주변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헬스랑 필라테스 중에 뭐가 더 살이 잘 빠지냐?
근데 솔직히 둘 다 살이 잘 빠지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체중감량의 8알 아니 9알은 식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는 게 정말 급하다? 운동보다는 식단의 목숨을 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헬스든 필라테스든 살을 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냐? 아니요,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필라테스는 좀 희한하게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가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퇴화된 근육은 강화를 시켜주거든요. 또 신체 밸런스도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아예 개선이 됩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대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적게 먹었을 때 살이 더 잘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나 헬스를 병행하면서 살을 빼면 이 포르쉐를 타고 교회로 놀러 나가는 느낌이고요. 그냥 무작정 굶기만 하면 마티즈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엄청 피곤하겠죠. 한마디로 후유증이 장난 아니다. 다시 말해 몸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헬스든 필라테스든 체중 감량에 직접적으로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게 도와주고 요요가 오는 것을 막아주고 무엇보다 몸의 전체적인 탄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체중 감량은 뭐다? 식이요법이다. 운동은 거들 뿐이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 왜? 계속 굶는 다이어트만 하면 나중에 정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날씬하게 살고 싶으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